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에이밍 선수, 이제 KT에게 플레이오프의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승리로써 진출 확률을 44.97%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소감 들려주시죠. 요새 좀 제가 이제 실수가 이제 많았어서 그래도 이제 오늘 잘 이겨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한 한 걸음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에이밍 선수 개인적으로도 오늘 만족스러운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단독 POG를 카이사로 해냈습니다. 조금 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이제 단독 POG 받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 네, 정말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1세트 뭐 뱀픽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네. 아무래도 KT의 에이밍이 적팀 원딜로 있다 보니까 원딜밴이 되게 많이 되면서 KT에서도 원딜밴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그런 좀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무섭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딜밴이 많이 된 상황에서 카이사 대 3이라 구도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두 원딜 중에서 카이사가 조금 더 낫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요새 AP 카이사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라인전도 괜찮고 이제 후반까지 되게 좋은 원딜이라 카이사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루덴을 간 이유도 혹시 따로 있을까요? 제가 이제 부여왕관을 이제 선택했었는데 이제 후반 가서는 이제 루덴의 메아리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커 선수가 루덴의 메아리 많이 활용하는 거 보고 저도 같이 따라가서 가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카이사가 요즘 돌진 조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같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카이사가 미드로도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카이사의 주가가 높은 상황인데 그 미드 경기 보셨나요? 미드로 가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페이커 선수가 미드 카이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이사가 솔랭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되게 극과 극인 카이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뭔가 에이밍 선수의 에이밍도 그렇고 좀 카이사 플레이가 한층 더 레벨업된 느낌이었습니다. 좀 그간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사실 카이사라는 챔피언이 지금 이제 포킹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특히 궁극기를 안 쓰고 이제 포킹만 해도 1인분 하는 챔피언을 생각해서 궁극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쓰는 걸로 판단해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카이사의 주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시나요? 패치 이후 상황은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카이사에 대해서. 이번 패치로 이제 제리 같은 것도 이제 너프를 먹고 다른 원딜들도 이제 많이 너프를 먹어서 카이사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기용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2세트에 초반부에 되게 사고가 좀 많이 나면서 카이사가 1킬 3데스로 좀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뭔가 아찔한 상황이 있었을 텐데 역전에 성공했을 때가 어느 때라고 좀 생각하세요? 제가 그 처음 이제 보트게임을 했었을 때 자야를 잡으려다가 이제 타워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망했다 하다가 그냥 집중하다가 미드에서 또 한 번 저 때문에 다 죽은 것 같아가지고 거기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네. 그래서 한 타를 한 번 이기고 나서 이거 AP 카이사 막을 수 없다. 그때부터 승리를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손으로 또 역전을 시켰으니까 대단하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신감을 얻어가는 한판 승부였던 것 같은데 에이밍 선수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려면 남은 경기 전승을 거둬야 되거든요. 에이밍 선수가 바라보는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신감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플레이오프에 가고 싶어서 남은 경기 최대한 집중해서 잘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나머지 경기가 이제 농심이랑 이제 젠지로 알고 있거든요. 농심전을 이제 최대한 잘 이겨보고 젠지는 저희가 이겨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좋은 기억을 살려낼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